어제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봄 나들이객의 발길이 관광지마다 이어졌습니다. 봄꽃 축제도 이들을 반겼는데요. 다만 봄의 불청객 황사 때문에 마스크를 착용한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. 문승욱 기자가 주말 나들이객의 표정을 취재했습니다. 여의도 봄꽃 축제가 시작된 첫 주말. 꽃이 만개하진 않았지만 봄을 즐기려는 시민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. 벚꽃나무 밑에서 사진을 찍어보고 선선한 바람에 연을 날리며 겨울 끝에 찾아온 봄을 반겼습니다. 아침에는 조금 좀 쌀쌀했는데 마침 또 도착하니까 햇빛이 나서 아주 좋습니다. 재밌게 놀 거예요. 봄의 기운이 도는 한강공원은 나들이를 나온 시민들로 북적였습니다. 하지만 황사로 공기질이 나빠지면서 마스크를 쓴 모습도 곳곳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. 팬데믹 이후 잊고 지냈던 마스크를 오랜만에 꺼냈다는 시민들이 많았습니다. 햇빛이 되게 좋긴 한데 근데 너무 지금 공기가 탁하다고 해야 되나? 어제부터 약간 그 목이 좀 칼칼한 게 좀 심한 것 같아요. 거의 1년 만에 끼는 것 같은데. 호흡기가 약한 어린아이나 노약자들은 황사가 더욱 신경 쓰이다 보니 마스크와 손 씻기 등 위생 수칙을 한 번 더 챙겼습니다. 어제 미세먼지가 너무 심해가지고 저희가 밖에 나가고 싶었는데도 못 나가고 집에만 있었는데 오늘 날씨가 너무 많이 풀려가지고 이제 애들이 이제 집에서 하루 종일 있는데 환기를 못 시키는 게 제일 좀 곤욕이 될 것 같아요. 제주와 부산 등 남쪽 지역의 경우 벚꽃과 유채꽃 등이 뒤늦게 개화하면서 본격적인 봄의 풍경을 선보였습니다. 연합뉴스TV 문승욱입니다.